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배워보는 건데, be put off죠? 이건 누가 있으면 수동태죠? 뭐뭐로부터 떨궈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시키는 거죠. 떨어뜨려 있는 거. 스테이프는 놓여진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소외시키다, 왕따시키다, 이런 거죠. 따돌리다, 뭐 그런 거죠. 예. 벗어나게 하는 거니까 딱 돌리는 거죠. 자, 글을 읽어보리야죠. Well, asked, 이름 뭐다? What you in town? What are you in town인데 생략하고 썼죠? What you? 그냥 바로 쓰는 거죠. What you in time for? 뭐 하려고 시내에 나오겠어요? Marshall Payne, looking for slaves and stealers. 노예 도둑놈들을 찾고 있지. 이런 거예요. 노예 도둑놈들. You ain't gonna find none here. Not 두번 썼죠? 그냥 뭐, 어린애들이 남부에서 뭐, 어디에서 그냥 강조형으로 not에 any를 써야 되는데, anyone 안 쓰고, ain't는 are not, am not, 뭐 이런 걸다 ain't로 쓰는 거야. is not, am not, are not을. ain't, you are not, you are not이죠? going을 gonna로 하는 거죠. You ain't gonna find none here.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 찾을 거요라고 제레미는 말했다. We are every one of us. 우리들을 모두 하나하나다. Law abiding citizens. 법을 지키는 시민들이에요. James Weaver's farm. 여기 제임스 위버의 아버지로 말하면 그는 심지어 로어요. 변호사예요. But Marshall Payne wasn't about to. 뭐뭐할 결코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wasn't about to. 근처에도 안 가는 거니까. 결코 뭐뭐할 생각이었다. Be put off. 맨지 누추 안 플라고브 소년 때들에게 누추한 소년무리들에게 위해서 따돌림을 당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There's a people 이렇게 붙어서 쓰는 거는 원래 이게 대열 안 들게 붙여서 쓸 때는 좀 허용이 되기도 하죠. There's people been stealing the niggers. 사람들이 흑인들을 훔치고 있어. And there's people been hiding them out. 숨겨주기도 하고 데미죠. 이해는. 제임스 체스 타이튼 제임스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Should he run for home? 집으로 달려야 될까? But what if the marshal이 가서 의심을 갖고 followed him? 그를 집까지 쫓아와서 when if the ma 엄마를 갖다가 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What if he asked them? 만약 묻는다면 어떻게 돼요? Had he seen any runaway 도망친 노예들을 봤다면 어떡할까요? 그리고 레베카가 brave it out. 브레비로라 그 모든 것을 브레바 주책 없이 털어놓는 거죠. Once they had been sleeping in their bedrooms, 그들의 침대와 곰이 다락에서 잤던 그 흑인들. Sometimes so many는 너무 많아갖고 they put bedroll 침낭을 all over the floor 바닥에 깔고 had to eat in shift 교대로 먹기도 했다. Too risk 너무 위험하다. So James stayed put인 거죠. AB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가 앞 위에서도 피고 여기서도 stay put인 것을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만만치 않죠. 아무튼요, when you 이렇게 된 what are you 이렇게 뭐 생략하고 쓸 수도 있는 거죠. Ain't got, not going to죠. Not going to one 원이면 되는데 none을 쓴 거죠. 제임스 위버의 아버지로 말하면 제임스 위버스의 파를 먼저 갖다 놓고 그냥 이게 제임스 위버스 파 이즈 그냥 나갈 수 있잖아. 이런 건 동격이라 그러지 않아요. 동격은 뭔가 플러스 알파 해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제임스 위버스 파 이즈 그냥 나와도 되잖아. 이런 건 right dislocation 좌향전이라 그러죠. 왼쪽으로 이게 튀쳐나와 버린 거죠. 원래 위치가 아니고. 그리고 대명사 히로 빠진 거죠. 이랬을 때는 제임스 위버의 아버지 아빠로 말하자면요. 얘기하자면요. 그분은 변호사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Not about to. 뭔말 생각이 전혀 없다. 습관적으로 되어서는 일치하를 무시하고 사용되기도 하고. Mange. Om이 Mange예요. Mange. Om. Om이 옳은. 초라한 누추한이죠. 어렸을 때 애들이 옴 있잖아요. 얼굴이 이마에 뭐 이렇게 머리에 옴이 잔뜩 나 있다 그러죠. 브라는 브라도 있고 브레버 수다쟁이죠. 인시트 비풀업 따돌림 당하다 따돌리다죠.
The rent collector comes tomorrow. 일요일 온다. I have no money. 돈 없어. How can I put him up? 어떻게 그를 나로부터 따돌릴까? 나에게서. The cross won't be put up with every promises. 공기에 비현실적인 약속으로 더 이상은 그 그로서 재파 상인들을 따돌릴 수가 없을게요. 이런 거죠. 오프의 생략된 목적어는 미나우스가 되는 거죠. 마샬 페인 put off 이렇게 된 거고요. stay put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put이 놓여진 거죠. A와 B에선 they put bedrooms에서 put을 찾아서 넣으면 되겠죠. 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